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도망을 치는 일본놈들 군대에서 대포병들을 기습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요. 이 후로가가 쭉 그려온 노선대로 이 자세히 관찰하는데, 잠시만요, 이곳은 우리 나와바리가 아닙니까? 이거 무슨 다리라고 했더라? 이 놈들이 이 다리를 무조건 건너야 한답니까? 그러자 후로가는 이 머리를 그덕그덕 이는데요. 맞습니다, 어르신. 사실 저도 이 지역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다리 이름은 뺑쳐라고 부르는데, 일본 놈들이 대련 쪽으로 도망가려면 무조건 이 다리를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이 손뼉을 쫙 하고 치는데요. 그렇죠, 저도 이 지역을 많이 다녀봐서 잘 압니다. 요 다리 앞에와 뒤에는 다 높은 산과 이 깊은 숲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, 맞습니까? 만약 이 두 대의 중기관총으로 놈들이 앞길을 막고 나머지 한 대의 중기관총으로 이 놈들이 도망치려는 뒤통수를 막으면 이놈들이 날개가 생겨서 날아가지 않은 이상은 그 다리 밑에 떨어져서 물고기 밥이 되겠죠. 그러자 곁에서 이 짱조샹도 머리를 끄덕이는 거였었는데요. 맞습니다, 어르신. 이 지역은 또한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이 놈들이 무조건 안심하고 그냥 움직이겠죠. 그러자 짱조리는 이 한참 동안은 작전을 생각해 보더니 안배를 하는데요. 당하국 형님, 군사 천명과 중기관 총 두 자루를 형님한테 드릴게요. 형님은 이 다리 앞쪽에 매복을 잘하고 계셔요. 놈들이 다리 위에 올라서면 먼저 가만 놔두고 이놈들이 한가운데까지 도착한 다음에 저희 명령에 맞춰서 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른장코이! 른장코이 어디 있니? 짱조린이 부르자 른장코이는 예 형님! 하고 나섰는데요. 내 너한테도 천명이 마적대와 한 대의 중기관총을 줄 거다. 너는 요 놈들이 뒤통수에 숨을 건데 너희 임무가 매우 중요하니라. 잘 들어둬라. 왜냐면 이놈들이 먼저 너희 곁을 스쳐 지나서 다리 위로 올라갈 거니 말이다. 요 놈들이 스쳐 지나는 시각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발각돼서 안 된다 이 말이다. 알아들었니? 무조건 제일 똘똘한 애들만 뽑아서 작전에 투입시켜라. 그러자 른장코이는 예! 하고 나갔는데요. 이 짱소리는 짱진코이 형님! 어? 나를 불렀어? 예! 짱진코이는 저번에 펑켄성 일 때문에 한참 기죽어 있었는데요. 하지만 요번에 또 이 기회를 주다니 이게 어딥니까? 짱진코이 형님은 군사 500을 이끌고 이 다리 밑에서 흐르는 강물 하류에서 배 타고 있어요. 만약 전투가 시작되게 되면 아마도 수많은 일본 놈들이 이 살겠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갈 겁니다. 그 강물에 뛰어내려서 이 내려오는 놈들을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아셨나요? 만약에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저번에 지은 죄와 요번 죄를 겸하여서 내 다시 그 대가리를 빌 겁니다. 알겠습니까? 네, 짱조리 이놈은 이제 점점 더 그 전투 지휘관 같아 보이는데요. 자, 그리고 하이사즈 형님, 요즘 우리 부두 도끼파 형제들 이 도끼는 아직도 살벌합니까? 짱조리니 묻자 하이사즈는 눈길을 희번덕 거리는데요. 당연하지 아우야. 우리들이 도끼는 이 매일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갈아놓고 있다. 이미 그 적들이 피로 마음껏 물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니 명령만 내려라 아우야. 그러자 짱조리는 다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요. 하이사즈 형님, 형님이 도끼파는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요. 일단 른장코이와 이 탕알호가 앞뒤에서 사격을 퍼부으면 이 놈들이 깜짝 놀라서 갈팡질팡거리면서 대부분이 다 죽겠죠. 하지만 요 문제는 그 뒤에 사격을 피해서 이 살아남은 놈들이랍니다. 그 놈들은 아마도 이 대포 뒤에 숨어서 살아있으나 납작 엎드려서 살아있으나 살아남겠죠. 이 총으로 쏴서 못 죽이는 놈들을 우리 도끼파가 덮쳐들어서 다 찍어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어떻게 형님 할 수 있을런지요? 그러자 하이사즈는 하고 웃는데요. 말이 더 필요하겠나? 어? 총 423명밖에 안 된다며. 그것도 이 중기관총으로 난사질 해대면 얼마나 남아있겠니? 아무 문제도 없다. 나의 도끼파 1500명을 이 앞뒤로 매복시키고 이어 때가 되면 놈들을 이 포위하면서 찍어버릴게.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이 형님 장담할게. 그러자 짱조리는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 좋습니다 형님, 역시 든든합니다. 그리고 무화이는 이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지역이 제일 큰 범위 안에서 포위하고 있어라. 그리고 혹시라도 도망치는 놈이 있다면 모조리 쏴 죽여야 된다. 다들 내가 시킨 대로만 척척 진행해 준다면 우리 쪽에는 아마 거의 희생자가 없을 것이다. 다들 기억해라. 요번 작전에서 그 일본 놈들 한 마리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. 다들 알았니? 예, 어르신.
그렇게 다들 출발하여서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 가서 매복을 하였는데요. 이어 장조인은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척 타고 다니면서 그 부하들이 매복 상황을 잘 체크를 하는데요. 자, 이 물 셀 틈 없이 포위하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경우에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아주 완벽했다고 합니다. 이어 장조인도 이 멀리 있는 뒷산에 가서 이 시야가 좋은 대로 찾아가서 매복을 하는데요. 그러면 이 백마는 어떡하냐고요? 이러한 훈련이 잘된 백마들은 가만히 있어!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편안하게 척 꿇고 앉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요 두 귀만 쫑긋 세우고는 주위의 소리들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. 네, 이 타고 다니는 말도 이렇게 합작을 잘하는데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 필요 없겠죠. 그렇게 주위는 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고 이제 날이 밝으면 일본 놈들이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요. 짱조리는 맨날 이 꿈속에서도 그렇게도 그리고 그렸던 대포를 얻는다고 상상하게 되자 아주 달달한데요. 나 이 많은 형제들의 대포까지 있게 되면 그 누가 나한테 막대할 수 있다는 건데. 에? 그때가 되면 이 려녕성이 아니라 전 동북이 마적대들까지 확 통일시켜 버려야지. 네, 이러한 큰일을 하는 놈들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만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? 만약 무슨 일이 닥쳐오게 되면 항상 좋은 면만 생각하고 파헤쳐 나가려고 하죠. 만약 이게 보통 사람이었다면 또 온갖 근심 걱정으로 속을 끙끙 앓겠는데요. 이 일본 놈들은 청나라 군대도 일당십으로 개박살내 정리의 군대인데라고요. 만약에 이 놈들을 잡아 죽이기는커녕 이 되려 당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또 걱정이 있는 놈도 많겠죠. 그렇게 다들 지 좋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뚝뚝뚝 하면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. 근데 이어서 쏴 하고 소나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구야, 재수없기도 하죠. 만약에 일본 놈들이 비가 내린다고 이 출발 날짜를 미루면 어떡하죠? 그건 그렇고 이 수천 명의 마적대들이 비에 흠뻑 젖어서 이 군이 사기가 떨어져도 이게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갑자기 저번에 그 재수 없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요. 그때도 곡물을 빼앗아 보겠다고 이 일주일 동안 매복해 있다가 맨날 그냥 비만 얻어맞고 수백 명의 형제들이 병들어서 개고생만 했었는데요. 근데 더더욱 참기 힘든 거는 그번에 위한테 먼저 새치기 당해서 꽁탕을 쳤었잖아요. 이어 저 하늘을 올려다보니 네, 그 시꺼먼 먹구름이 꽉 끼어있는 게 꼬라지가 딱 저번에랑 비슷한데요. 소나기는 그칠 줄 모르고 쏴 하고 내렸고 이 땅바닥에서 빗물들이 질벅하게 고여들었다고 합니다. 이어 그 고여들었던 빗물들은 점점 더 많아지더니 이 강물처럼 밑으로 좔좔 흘러내리기까지 하는데요. 이어 날은 밝았고 이 배는 꼬르락 꼬르락 거리며 밥을 달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. 하여 짱조린이 군사들은 이 준비해온 깡만두를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요. 근데 이 갑자기 주위에서 이 코를 찌르는 똥내들이 진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차디찬 땅바닥에 온 밤을 배를 대고 있으니까 다들 배탈이 난 거였었는데요. 하여 이 배탈난 놈들이 참지를 못하고 이 매복해 있는 상태로 바지에 큰일을 본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그걸 처리하지는 못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데요. 하여 그 싼 똥들을 이 팬티 안에다가 그냥 방치한 대로 계속하여 총을 꽉 틀어잡고 명령만을 기다리는데요. 근데 이거는 또 비가 와서 괜찮다고 칩시다. 이 비는 멎었고 이 해가 뜨니까 더더욱 힘들어지는데요. 너도 나도 바지 속에 묵직한 걸 담아두고 이 역겨운 똥내를 팍팍 풍기니까 말입니다. 네, 이 마적대를 하기가 말이 쉽지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? 그야말로 그 시대에 극한 직업이 따로 없는데요. 그렇게 해가 반짝 뜨면서 온몸이 또 바짝 마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데요. 이 한 무리 사람들이 척 다가오는데 이 놈들 제일 앞에는 수십 필의 기마병들이 척 길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한 놈은 비록 이 비를 겁나게 얻어맞았지만 새하얀 장갑을 딱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옆구리에는 이 일본도를 척 차고서 흔들흔들거리며 걸어오는데요. 네, 딱 봐도 저 놈이 일본군 중좌인 꿈번이겠는데요. 이어 그 수십 명의 기마병들 뒤에는 큰 수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대 들 위에는 바로 대포들을 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수레들을 끄는 사람들이 바로 청나라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데요. 저러면 이 전투 중에 흩날리는 총알들에 의하여 애매한 백성들도 다칠 수가 있겠는데요.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. 그러한 난시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안에 다 들어온 먹잇감을 포기하는 마적대요.
있을 수가 없겠죠. 다만 이 제일 최대한 적게 희생을 내면 되겠는데요. 그러면 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 놈들은 장소린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상관인 조번이 이미 이 지역의 주인장인 장조린한테 그렇게도 많은 무기들과 탄약들을 지원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어떻게 그러한 놈들한테 자신이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이 일본 놈들은 러시아 놈들만 자신이 적수인 줄 알았는데 그 제일 큰 적수는 바로 장조린이란 걸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. 아무런 의심과 생각도 없이 그들이 준비해놓은 이 함정 앞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그때 일본 군대도 전에 소낙비까지 흠뻑 다 맞은 상태니까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. 온몸이 징글징글 거리는 게 이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어라? 저거 뭐야? 이 뒤에서 대포를 끌고 오는 청나라 백성들이 점점 힘을 못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! 빨랑빨랑 뭐 움직이나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이어 제일 앞에서 말을 타고 가던 일본 장교는 이 권총을 빼들더니 그 백성한테 다당 하고 쏴서 죽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큰일 났었는데요. 이 런장코의 부하 한 놈이 그만 오해를 하고 말았다는데요. 원래 그들이 계획은 이 놈들이 다리 위에 한가운데까지 들어선 다음에 이 짱조린이 당당 하고 총을 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게 가요.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이 일본 장교놈이 갑자기 총을 두 방을 쏴서 일꾼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중기관총을 잡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무식한 놈은 그게 철하는 신호인 줄 알고는 다다다다다다 하고 난사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실제 상황에는 뜻밖의 발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이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. 놈들이 아직 함정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이러면 이 다리 건너편에 매복했던 탕아후이 마적대는 그 사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는데요. 아이쿠야, 다 망쳤다야. 야들아, 저놈들 잡아라. 한 놈이라도 살려둬선 아이 된다. 짱조리는 대뜸 그 제일 앞에서 이 너덜거리고 있는 꿍번을 향하여 땅 하고 날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요. 하지만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탄약은 명중을 못했었고 이 꿍번놈은 말에서 확 뛰어내리는데요. 그러자 이제 일본 놈들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건 런장코의 마적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야들아, 쳐라! 그렇게 작전은 이미 하물갔었고 이 런장코의 천명이 군사로 놈들 423명을 도망을 못 가게 막아야만 했다는데요. 이어 탕아후도 다리 저쪽에서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하이사즈도 도끼파를 이끌고 달려오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네, 그 일본 놈들이 전투력은 역시나 강했었다는데요. 불과 400명이서 이 런장코의 천명과 상대를 하는데 런장코의 마적대는 아주 상대가 안 됐다고 합니다. 요 일본 놈들은 짐수레와 대포들 뒤에 숨어서는 땅땅 하고 날려대는데 그 런장코의 마적대는 그냥 맥없이 툭툭 쓰러지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빡쳐난 런장코에는 야들아, 나를 따라라 하면서 이 앞으로 조금씩 전진을 하면서 쏘아대는데요. 하지만 이때 툭 하더니 그 런장코의 머리통에 다날이 들어와서 관통되었다고 합니다. 런장코의 형님이 전사했다. 런장코의 형님이 전사하셨다. 그들이 지휘관이 쓰러지자 이 런장코의 부하들은 간팡질팡 해대는데요. 그러자 이 일본 놈들한테는 완전히 뭐 사격장 안에 살아있는 타케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. 요 탕탕탕 하고 점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더기로 쓰러지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그래도 이 런장코이가 목숨 바쳐 싸운 덕분에 일본 놈들은 도망을 못 가고 요 장애물 뒤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제야 이 다리 건너편에 있던 탕아후이 군대도 도착하였고 그 두 대의 중기관총을 고정을 시키는데요. 뭐? 런장코이가 죽었어? 아이쿠, 런장코이야, 내 형제야. 내 이놈들 그냥 빡쳐난 탕아후는 지가 중기관총을 잡더니 와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고 난사를 해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중기관총은 그야말로 이 전장을 지배하는 신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데 이걸로 다다다 거리며 난사를 해대자 이 난다긴다 하던 일본 군들도 다들 그냥 툭툭툭 피를 휘날리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. 야 이놈들아, 런장코에 살려내라. 이 탕아후는 이 정신없이 중기관총을 쏘아대다가 짱조린이 찾아와서 멈추라고 해서야 겨우 멈춰섰다고 합니다. 뭐요? 런장코이가 전사했다고요? 지금 그게 사실이요? 네, 이 짱조린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. 이 런장코이가 누굽니까? 전에 날강도 마적대 대가리로 이름을 날리며 이 짱조린과는 목숨을 내건 사격 시합도 했었잖아요. 그
그리고 그 뒤에는 이 짱주어린과 피를 나는 의형제로 메꿔서 짱주어린이 제일 믿고 아끼는 행동 대상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러한 른 짱쿠이가 일본 놈들한테 전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짱주어린은 드디어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야들아! 됐다! 다들 사격 멈춰라! 저놈들도 총알이 다 떨어졌다! 짱주어린과 수천 명의 마적대들은 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 살아있는 일본 놈들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는데요. 그러자 이 일본 놈들은 총의 탄약이 다 떨어졌는지 동그랗게 모여서서 칼창들을 곤두세우고 씩씩거리면서 방어를 하는 거였답니다. 그 일본 놈들을 가까이서 보자 짱주어린은 울화통이 더 커지는데요. 어이 어이! 그쪽에 네 대가리가! 니 이리 나오라! 니는 나랑 일대일 맞다이 한카 보자 이놈아! 짱조리는 그 부하들 속에 숨어있는 궁번 중좌를 발견하고는 나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요. 비록 일본 놈은 짱조리니 중국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손짓만 봐도 뻔하겠죠. 이어 요시! 요 일본 중좌 놈은 일본 돌을 두 손으로 꽉 잡은 채로 요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데요. 내 나의 형제 른장쿠의 복수를 제대로 함 해줘야겠다. 이 돼지처럼 막 떼먹은 놈들을 잡으려면 돼지잡이 칼을 써야겠지? 간차오씨야, 너희 돼지잡이 칼을 잠깐 이리 줘봐라. 네. 그러자 간차오씨는 걱정을 하는데요. 혹시라도 짱주어린이 이 일본 놈한테 질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? 이미 다 이겨놓은 전투에서 말입니다. 그러자 간차오씨는 아니 어르신, 이러한 거는 제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? 라고 하는데요. 이 짱주어린은 제대로 발끈하는데요. 여기 내놔라면 잡소리 말고 그냥 내놔라 이놈아. 네, 이 짱주어린이 이렇게까지 화난 모습은 그들로서는 다들 처음인데요. 이 짱주어린은 간차오씨한테서 칼을 잡아들더니 대뜸 그 일본 장교놈한테 달려드는 거였답니다. 이어 쨍! 쨍! 하고 이 몇 차례 칼과 검이 맞붙는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쿡 하는데요. 네. 이어 다시 보니 그 일본놈이 팔이 확 잘려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일본놈은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라 반응을 못하는데, 하지만 이때 또 섬뜩한 돼지잡이 칼이 확 휩쓸며 지나가자 이 일본놈이 다른 한 팔도 또 툭 하고 잘려나가는 거였답니다. 그제야 이 궁번 중좌는 아픔이 느껴져서 와 하고 울부짖는데요. 하지만 짱주어린은 그놈을 바로 끝내주지 않고 그 죽어락 통곡하는 일본놈을 도끼눈으로 째려보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괴성을 지르게 놔두다가 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죽어가자 그제야 마지막 고통을 선물하는데요. 그것은 바로 이 일본 장교의 대가리를 확 베어버린 거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주어린은 자신이 부하인 른장쿠의 복수를 친히 해줬다고 하는데요. 이어 나머지 일본놈들도 다 베어버리자 이 대포 수레를 끌고 있었던 일꾼들만 남았었는데요. 아이고 어르신, 우리는 그냥 이 일본 놈들한테 끌려와서 막 노동을 했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.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. 네, 이 가련한 백성들은 무릎 꿇고서 비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어이 너네 우리가 누군지 아니? 짱주어린이 묻자 이 일꾼들은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. 우리는 러시아군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펑링거 어르신이 마적대들이다. 그러니 이 오늘의 일을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 알았나? 그래, 가봐라. 예? 가라고요? 살려준다고요? 그러자 일꾼들은 정신없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였었는데, 그러면 이 짱주어린은 왜서 자신들을 펑링거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? 네, 왜냐면 이 백성들은 소문내지 말라고 하면 더더욱 악을 쓰고 소문낼 테니 말입니다. 일본 놈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면 짱주어린이 아니라 펑링거를 미워하겠죠. 그러면 지금 이곳 신민후로 향하고 있는 펑링거는 뭘 계획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